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하실 거예요. 저번 달 이맘때쯤에 쓰니가 해산물 알러지가 있는데 여수에 있는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이걸 못 먹으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 했다가 난리 났던 썰 기억나시죠? 막 카톡 300개 보내고 막 그 개사이코 사연. 물론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돼요. 아무튼 그 이야기 한 달 뒤에 올라온 최종 후기입니다. 개찌질 해산물 알러지 남자 한 달 뒤에 올라온 후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드디어 이어쓰기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이렇게 다시 한 달 만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. 일단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걱정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비록 많이 늦었지만 많이 감사했던 만큼 그 뒷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아마도 이게 최종 후기가 될 것 같아요. 아니 사실 이번 일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느라 파혼 정리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.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두 사람은 파혼을 한 게 맞습니다. 맞고요. 그런데 이게 암만 그렇다 해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아니면 홧김에 너무 빠르고 쉽게 파혼을 결정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당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을 계속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분명 그랬어요. 지난 4년간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곱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. 지난 4년을 만나는 동안 아주 가끔 욱할 때마다 보여줬던 그 모습들. 이게 혹시 이게 진짜 숨기고 있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과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그랬던 만큼 저도 마음을 점점 더 굳고 강하게 먹을 수 있었죠. 하지만 이 남자가 저한테 말했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, 이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죠. 거기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별을 통보했다곤 하나 한 번만 더 대화를 해볼까?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. 물론 그 거지 같은 반응과 모습에 계속 실망을 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완전 다쳤지만 그래서 더 그랬죠. 안되겠다 싶어 일부러 그랬어요. 이번 참에 아예 완전히 결판을 내자라는 생각을 했고 차단을 풀었습니다. 그리고 약속을 잡았죠. 만나자고. 그런 후 저희 오빠를 대동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. 그러자 이 남자 저희 오빠를 보면서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한동안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더니 저기 형님 죄송한데 잠시만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 오빠가 완전 단호하게 아니 됐으니까 그냥 해. 야, 결국 오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.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. 내가 나 잘못했다. 무조건 내 잘못이야. 아까 엄마한테도 전화로 다 얘기했어. 너는 절대 못 먹는 음식인데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엄마 마음 상할까봐 내가 그렇게 했던 거라고 다 말했어. 이러면서 막 울먹거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.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럴 필요 없는데 괜한 수고를 했네. 나는 마음 돌릴 생각 단 하나도 없어. 다만 네 말 맞다나 그래도 4년 동안 만나온 사람이니까 그에 대한 예의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고 나온 거야.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인간이 오빠를 봤을 때보다 더 당황을 해요.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울기 시작합니다. 제발 한 번만 없던 일로 해줘.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고 아니 그냥 내가 죽일 놈인 거 나도 알아.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끝내면 나 진짜 죽어.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엉엉 우는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저 이때 순간 흔들렸어요.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막 약해지는데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오빠가 제 손을 잡아요.
그래서 뭐지 싶어 옆을 봤는데 오빠가 완전 단호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저어요. 이렇게. 그런데 이거 정말 신기하죠. 저도 살면서 이때 처음으로 느껴본 건데요. 오빠의 표정과 눈빛 그 제스처를 보자마자 그랬어요. 이게 설명이 좀 어렵지만 굳이 비유를 좀 하자면 만취 상태에서 정신줄을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귀신을 보고 갑자기 술이 확 깨는 딱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정신이 아니 머리가 번쩍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좁혀져 있던 시야가 갑자기 확 트였습니다. 해서 이런 오빠 덕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말을 했어요. 비록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어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. 딱 이렇게 말한 뒤 밖으로 나오는데 뭐 저를 붙잡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꿇어앉아 울기만 하더군요. 그런 뒤에 딱히 큰일은 없었어요. 가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긴 했지만 번호만은 뻔하니까 그냥 안 받았고요. 왜냐하면 새벽에 저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죠.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 아빠가 집으로 오시다가 이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깜짝 놀란 아빠는 아니 이 새끼가? 하면서 다가가는데 다가오는 아빠를 보고는 황급히 도망을 가더래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오빠가 잠시 본가로 왔고 새언니에게 양해와 허락을 구했습니다. 오빠가 왔고 저랑 같이 출퇴근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저는 그날 이후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래요. 요 며칠 방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고 평소 하고 싶어도 운동도 등록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뭐 언젠가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. 그리고 소개팅이든 뭐든 첫 만남에 꼭 얘기하려고요. 해산물 알레르기 말이죠. 끝으로 저를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 다들 늘 행복하세요. 역시 오빠와 아빠는 무섭죠. 댓글 1번 아니 그냥 해라 이 새끼야. 와 쓰니 오빠 리스펙 완전 맛있어요. 2번 악어의 눈물에 순간 현혹 당할 뻔했는데 초강령 술사 오빠 덕분에 깨어나셨군요. 축하드립니다. 3번 말 예쁘게 해! 라며 개지랄 떨어대던 그 엄청난 패기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서야 무릎을 꿇고 빈대요. 꼴보기 싫게 그지같은 놈. 아 진짜 보면 볼수록 비굴하네요. 뭐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나중엔 웃을 겁니다.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 순간 마음이 약해져 또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던 거 오빠가 막아줬잖아요. 이거는 진짜 오빠가 쓰니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.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. 아시겠죠? 4번 조심 또 조심하세요. 카톡 300개의 충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. 쓰니 오빠 보고 당황한 거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? 원래는 쓰니한테 빌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건데 계산 밖의 상황이 생기니 당황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낀 거겠죠. 아이씨 지금은 내가 좀 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전형적인 찌질이의 평균 모습이에요. 자기보다 센 남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 말이죠. 한때나마 많이 좋아했던 놈이라 마음 쓰이는 거 저도 알아요. 근데 저 마음 절대로 진심 아니니까 믿지 마요.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쓰니 아빠를 봤을 때 도망을 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아니죠. 도망을 갔죠. 잘 생각해봐요. 그 자식이 왜 그랬겠나요?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. 계산이 없던 거죠. 알겠죠? 무릎을 꿇고 울었던 거 절대 진심 아니에요. 아마 당시 오빠랑 같이 오는 걸 보고 속으로 아이씨 이 가수나가 오빠랑 데리고 지랄이야 안 되겠다 일단 비는 척이라도 해야지 분명 이랬을 거예요. 이전에 보였던 미친 행동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냥 눈물 흘리며 쇼하는 그런 개 또라이 새끼라는 거 잘 피했어요. 5번 새벽 전화까지는 그래 뭐 미련이 남아서 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빠를 보고 도망을 갔다는 부분에선 소름이 돋아요. 같은 남자한테는 못 깨기는 전형적인 찌질이네. 늘 오빠랑 붙어 다니세요. 아시죠? 얼마 전 찌질이 전 남친이 자매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. 그러니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. 저런 찌질이는. 6번 쭉 다 봤는데 미친 사이코 맞아요. 칼로
너 찌를 거야!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난 뒤 찌르는 놈은 없어요. 그런데 이 새끼는 찌를 놈입니다. 늘 오빠, 아빠랑 붙어 다니세요. 아시겠죠? 7번. 완전 무섭다. 딴 번호로 새벽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갔는데 알아보고 도망가고. 최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절대로. 그렇죠.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진정한 남자라면 사과를 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. 그러면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도 보여줘야 그게 사나이입니다. 왜 도망을 가? 참, 같은 남자지만 어쩜 이리 찌질하니. 에이. 아무튼 축하합니다. 늘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